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의 공략주는 흥국 FMB였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급등하면서 주간 고가 4,200원을 기록을 했고 또 현재도 수익 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아, 네. 흥국 FMB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한번 정도 부각이 받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돼서 정확히 일단 목표가를 딱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나 일단 목표가를 딱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매도 포지션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한 번 정도 4,000원 위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 크게 큰 폭의 상승폭을 좀 기대하기는 이미 재료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단은 익절로 마무리하는 게 좀 좋을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에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선일 대표님의 HMM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시해 주신 후에 매수가까지 내려오지가 않아서 매수 체결 실패를 했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인데요. 이 종목은 뭐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이후에 물류대란 발생하면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거는 12월 10일 이후 두 개의 평가사에서 장기 신용 등급을 기존의 BB에서 트리플 마이너스 B로 상향 등급을 했는데 앞으로 금융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이자 비용도 2019년도 이후부터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30위권 내에서는 매출이 10조가 넘는 기업 중에 퍼가 3배 이하인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특히 동종목 같은 경우는 EPS가 만으로 잡히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27,000원이기 때문에 2,700밖에 안 되는 초저평가된 주입니다. 거기 이외에도 철광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고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상용 선박이 얼마 전에 북극해로 최초 항해를 성공하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은 기존 운송 일자 단축되면서 현재보다 3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장기 용선 계약을 세척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는데 매수 가격은 지난번에는 모자랐습니다만 목 가격에 또 5만 원까지 갖고 가셔서 또다시 50%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저는 하나마이크론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공지능 업체로 좀 유명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미국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주 좀 하락폭에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래도 지수를 크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흥공정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형과 비메모리형 매출이 적절히 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종 내 탑픽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는데 최근 이제 11월에 공시를 통해서 하이닉스와 장기 후공정 사업 경영에 대한 좀 공시를 내보냈는데 이제 계약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나 일단 조 단위가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향도 강하게 출회를 하면서 매출 다변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세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베트남 법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은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는 반도체 업황 중에서 가장 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수익성까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에비타라고 상각 전 영업이익이 가장 처음으로 연간 기준 1,500억을 돌파하기 직전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거기다 현금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1월에 또 작년 올해 9월부터 이제 공장 증설을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장이 증설한다는 거는 이제 기초 체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점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업종 내 좀 탑 픽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로는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로는 13,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차입니다. 금년 한 해 배당 실적 가이던스를 보니까 금년 매출이 117조,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조 12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성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4년 7조 5,500억 이후에 7년 만에 최대의 연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유럽에서는 보통 자동차 판매하고 있는 횟수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년 동기 대비 0.8%를 기록했지만 현대차만 판매량이 23% 증가했고요. 누적 점유율도 8.7% 이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시장도 현대차만 80만 대를 기록하면서 2016년 세웠던 연간 최대 판매 기록 77만 5천 대를 기록을 경신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얼마 전에 수소, 자율주행, 도심항공, 교통, 로봇 등 4대 사업을 신사업으로 선점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소전기차는 현대차가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죠. 거기다가 자율주행차, 차 외부와 온라인을 연결하는 커넥티드카라는 신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도심항공교통 UAM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정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죠. 이때 주요 요인이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해서 설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미국의 설계사 스키디모 오잉스 앤드 메릴 측의 GBC 설계 변경안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기존에 105층을 1개동으로 올리려고 했던 삼성동의 GBC 센터를 50층의 3개동으로 변경해서 바꿀 예정이고요. 이때 UAM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12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를 찾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쪽에다가 연구개발 독립법인이 슈퍼넬을 만들어 놓고요. 차세대 UAM 사업에 지금 전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기를 통해서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쓰고 국내 같은 경우는 물류용 카고 형태의 UAM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소유했던 용산 원효로 사업 부지 개발과 함께 현대차 그룹이 용산 낙인전자월드 부지를 1,004억 3,270억 원에 얼마 전에 매입을 하면서 UAM 전진 기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20만 5천 원, 목표 가격은 지난 1월 11일 세웠던 28만 원 목표가 세워 말씀드리고요. 또다시 50% 비중 축소하시고 중장기 가능합니다. 손절 라인은 18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주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자동차주 현대차에 대한 분석과 가격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